할렐 할렐 할렐루야 할렐 할렐 할렐루야 뭐랑 브이로그 자 우리 다시 41분인데 오늘이 밴딩 3회차 마지막 날 밴딩이 이제 중요한 건 내 몸에 있는 글루코겐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탄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고요. 단백질로만 버텨야 되는데 지금도 힘이 없는데 운동으로 진짜 강도를 되게 높게 해야 됩니다. 예, 잠도 안 오고 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그렇습니다. 이거 못 참다! 이거 못 참다! 100g을 먹을 텐데 칼로리가 100칼로리입니다. 100칼로리. 그리고 제가 대회 나갈 때 입는 의상을 이제 구했습니다. 이건 못 참지. 쌍꺼풀 팬티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? 바디빌딩 나가기로 했습니다. 바디빌딩. 이제 포징 좀 하고 좀 쉬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몰라 벗어! 벗어! 다 봐! 그냥 쭉 봐! 아! 미칠 것 같아! 아 배고파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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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미친 것 같아! 아! 너 빨리 일로와! 일로와! 아빠가 미친 것 같지? 아빠가 사랑해서 그걸 알지? 야 엉덩이 뭐더냐? 이거 멘티스 아니야? 여기 뭐해? 야 너 죽고 싶어? 나와 아, 너 빨리 나와 나와 너 일로와 빨리 일로와 일로와 야 가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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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위험해 차 조심해야지 어어 어디가 어디가 야 내려와 야 내려와 어디 갔어 야야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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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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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너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잘 살아 임마 어 잘 가 가 임마 가 빨리 가 가 빨리 가 가 가 가 대회장에 이제 머신 같은 게 없단 말이야. 네, 그렇죠. 웬만하면 맨몸, 덤벨, 그다음에 수건,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폭에서 네. 올릴 건데. 네 지금 몸 봤을 때 너 네 스스로 만족하는 게 뭐면? 아 저는 진짜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, 형님. 설기관, 장성현, 김강민 이런 애들 자꾸 만나고 걔네들 몸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라고. 당일에 이제 당일에 들어가는 음식과 펌핑만 자르려고 하면 상체 볼륨감이 이거보다 1.5배는 더 커집니다. 그게 이제 달라요 근데?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아, 그건 아마 느낄 거야. 어차피 느낄 거고 지금 네가 어쨌든 밴딩이고 지금 탄수화물이 없는데도 에이. 약간 메스감이나 근육이 올라온 거를 보면 아 확실히 이제 로딩만 잘 들어가면 좀 좋겠다 생각해요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두 일곱 주먹에 힘 빼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사이드를 올릴 때 약간 이 전면에 좀 이렇게 발스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리고 완전 세운 상태에서 완전 팔꿈치를 쭉 펴서 좀 측면 게임만 더 간다고 생각을 해줘요. 네. 알겠어? 상체 살짝 펴주게. 오케이 됐어? 자 거기서 올라가봐. 하나
팔 펴서 올려. 둘, 셋, 넷, 다섯. 마지막. 오케이. 호. 잘했어. 호, 호, 호. 아하! 야, 파란 바지에 빨간 모자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모방해서 할 때 오케이. 누구야 그 선수는? 범스테드. 범스테드 이렇게 약간 좀 가소롭다는 약간 비슷하겠다 생각해보니까. 네.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면 또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다리가 비어보여. 그러니까 이 여기 공간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래도 다리를 살짝 벌려주는 거. 그리고 지금 이 다리 포지션에서 이 발끝을 조금 더 밖으로 틀어봐. 살짝. 그럼 다리 면적이 어때? 아, 네. 좀 더 두껍다. 네. 그치. 옆으로 튀어나오지. 이 힙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. 네. 그게 아니라 고관절을 살짝 엉덩이 빼. 더더더더더. 그 다음에 다리 밀어봐. 그치! 이건가! 이건가! 니가 눈으로 봐. 어, 그치? 뭐가, 오, 뭐 확 나오네요. 확 나오잖아. 오. 여기 이제 힘 너무 줄 필요 없어. 지금 딱 좋아? 여기만 집중해. 이두를 니가 여기서 이렇게 막 잡는다고 해서 이게 커질까? 아니죠. 아니지. 그럼 얘는 힘을 몇 프로 정도 줘야 돼? 70. 70. 그리고 모양만 만들어주라고. 모양만 만들어. 힘을 강하게 줄수록 몸은 더 틀어지게 돼 있어. 살짝만 주고 다리나 딴 데 신경 쓰는 거야. 좋다. 진짜 기간이랑 똑같이 잡는다. 형님. 아,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가르쳐줘서. 어. 아, 이거 진짜 근데 되게. 아, 전 금방 받아들여요. 완전 똑같이 잡아요. 네. 네. 몸이 강도 있어 보이지. 네.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누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외복사근 표현도 좀 잘 되고 빈틈이 좀 없어 보이는 이런 장점. 그 다음에 프레임 자체를 조금 더 보여주고 이렇게 잡는 느낌. 원래는 이렇게, 아~ 이렇게 누른 느낌인데 얘는 누른 느낌이 아니라 살짝 차이가 나네. 이런 느낌인 거지. 이게 이 신란의 느낌이 좀 풍란의 느낌이 달라. 그러네요. 얘를 가슴에 들어주는 거지. 사이드 체스트는 내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어차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.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발을 여기다 뒤로 빼. 가운데. 내 발 중앙에 가운데 뒤꿈치 완전 들어. 여기도 근육이잖아. 보여주고. 그치 그치! 오케이! 오케이! 피디님 잘 찍어주세요. 여기도. 잘 나오죠? 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반대를 잡으면 돼. 오케이 오케이! 코로 숨 쉬어. 이 느낌이 나오잖아. 아, 이제 이 동작을 그렇게 하는구나. 네가 내 표정 너한테 배운 거야. 너한테. 이거에서 이렇게 했더니 야.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이게. 이렇게 했을 때 상체가 너무 많이 숙여져서 배는 잘 깨지지 않게. 할래 할래 할렐루야. 할래 할래 할렐루야. 마지막 밴딩 날.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꼬르륵 소리 내네. 야, 막이 들렸어? 아마 대회전 마지막 브이로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지금 로딩을 해보고 또 수분 조절이랑 염분 조절을 해봐야 알겠지만 얘기로는 형님들 말씀으로는 더 이제 드라이해지고 더 좋아질 거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밥을 못 먹습니다. 예, 지금 여러분들과 이 굿틴 굿 할래 할래 할렐루야. 제가 지금 사탄이 들려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. 이 밥 씹으러 나오는 거였어 텐션이. 일단 대회가 끝나면 지금 빨리 짬뽕을 먹겠습니다. 짬뽕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짬뽕집, 제 인생 35년 살면서 제일 맛있는 짬뽕집 여기 앞에 있거든요. 촬영 하겠다고 다 약속 잡아놨으니까 그거만 지금 보고 버티는 거예요. 안 그래도 DM이 왔네. 아, 그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네. 깻잎과 패딩 논란 종결해주신 형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맞아요, 나 종결했죠. 뭐 여자가 진짜 빡치는 상황. 여기 여기 타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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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저 네. 안녕하세요. 남자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와중에 직장 동료를 태웠어요. 왜냐면 어차피 가는 길에 내려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. 그래서 태워줄 수 있지.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. 여자친구 가는 길에 여자친구가
딱 차를 탈라 했더니 남자의 조수석, 외국에서는 샷건이랍니다. 조수석을 거기에 타 있고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다른 사람 타 있으니까 뒷좌석에 앉았단 말이에요. 그 직장 동료를 내려다 주고 뒤에 앉을 수밖에 없었잖아요. 여자친구는 이제 싸웁니다. 나 타는지 몰랐냐? 얘기 안 했냐? 남자는 뭐가 어떠냐? 무슨 뭐 운전기사도 아니고 왜 뒤에 왜 태우냐?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쿨함을 떠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역지자지! 역지자지! 할래 할래 할렐루야! 마귀가 되었어, 마귀가. 역지자! 역! 역지사지!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. 이건 기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봐봐. 야, 나 같아도 그래. 야, 만약에 여자친구 나를 데리러 왔는데 옆에 직장 동료가 딱 타 있어. 너 뭐냐? 야, 너 뭐야? 내려! 민망한 거, 너 누구야? 어, 서초! 내 여자잖아, 여러분. 내 여자? 내 여자는 같이 옆에 자야 됩니다. 아, 에이! 내 여자면 옆에 앉아야 됩니다. 연인은 서로 옆, 나란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도로든, 차든, 기차든, 비행기든 늘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. 명심하세요. 기본이야, 기본. 아니, 에너지가 요새 너무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. 침대에 누워있는데 오랜만에 명작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를 봤습니다. 하연 마귀와 싸울 때 이 계속 잠이 들잖아요. 약간 나랑 똑같아. 계속 힘들어. 꿈에서 정말 깨기 싫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. 내 모래 깨어나서,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영화를 안 보셨다? 나가! DJ 매니아의 내 얘기가 올라갔다던데? 유튜버 마랑 몸 근황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달리기 찍었을 때네요. 달리기 찍었을 때랑 기능성.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. 사실 여기 기능성이라고 해서 달리기 저때 몸은요 심하게 목이나 햄스트링이 다쳐가지고 운동을 거의 안 했을 때 있었어요. 부상 때문에 정말 약간 좀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못할 수준이었거든.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? 그 프레임이 잘 안 나와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견갑을 벌리거나 그쵸? 아니면 지금 체스업이라고 해서 지금 가슴을 올리거나 이런 자세를 잘 안 취해요. 근데 바디빌딩은 이 쉐이프가 굉장히 중요해. 그래서 바디빌딩 2번 포즈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. 몸이 어때요? 프레임이 커져 보이잖아. 그러니까 저런 이제 포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나는 거지.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체형이 점점 이제 포징을 하고 또 바디빌딩 어떤 훈련을 하고 정말 커져요.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.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훈련을 안 했을 뿐 언제든지 가능했던 이 얘기예요. 저 때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체지방 관리를 전혀 안 했을 때고 지금은 체지방 관리를 제가 거의 5개월,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이 스킨이 붙는다 그러죠? 그러니까 근육과 지방과 그리고 피부가 있는데 이 지방층을 천천히 걷어내고 근육이랑 피부랑 붙게 만들어서 확실히 달라진 건 맞아요. 내가 봐도 내가 느끼는 것도 달라진 건 맞지만 지금 이러한 결과물 를 위한 어떤 운동을 안 했던 것 뿐이죠.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대회 끝나고서 진짜 내가 느꼈던 것들과 배웠던 여러 가지 팁들을 다 공유해 드릴 텐데 내가 막상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막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짜짓기잖아. 짜짓기. 가장 몸이 왜소했을 때의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. 가장 힘들었던 하루고 지금도 막 비몽사몽하고 지금 내물에 하고 있거든요. 포기하지 마시고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만 목을 뱉을 수 있어요. 그래야만 나의 내지코
나의 내 스코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.